지난해 멕시코 언론인이 외계인 시신이라며 공개해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괴물체의 실체 드디어 밝혀졌습니다. 불가리아에선 요란한 새해맞이 축제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지구촌 이모저모에서 살펴보시죠. 지난해 9월 멕시코 언론인 호세 하이메 마우산이 페루에서 발견된 미라로 추정되는 상자 두 개를 멕시코 의회 청문회에 들고 나와 외계인 시신이라고 주장해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발견 장소가 페루이기 때문에 페루 세관당국과 검찰이 이를 압수해 3개월 동안 수사를 벌이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Lo que estamos viendo aquí es que son muñecos armados con huesos de animales de este planeta. En principio, eso debe quedar así en claro. Unidos con pegamento sintético moderno, por lo tanto no han sido armados durante la época prehispánica. Eso es una historia, es un cuento completo, así, ¿no? 또 손가락이 세 개뿐인 손을 엑스레이 촬영해봤더니 사람 뼈로 만들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당국은 아직 이 물건의 소유주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불가리아의 한 마을, 밤이 찾아오자 모닥불주의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데요. 시끌벅적한 분위기가 조성됩니다. 이 행사는 매년 1월 악령을 쫓아내고 건강과 풍년을 기원하는 수루바라는 불가리아 민속축제로 2015년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될 정도로 그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참가 준비물은 무엇이었을까요? 손에는 어두운 길을 밝힐 횃불, 허리에는 방울이 달린 허리띠, 그리고 무서울수록 악령이 도망간다는 가면 쿠게리가 있습니다. 축제를 마친 뒤에는 수루바카라는 선물을 나눠주는데 부루 이웃을 위해서 기부한다고 하니 다 같이 행복해지는 축제인 것 같네요. 스위스 설산에 드론을 띄웠는데 그림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영어로 Life of Growth, 즉 성장보다 삶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는데요. 환경보호단체 그린피스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이 환경과 평등을 제쳐두고 경제성장을 우선시하는 것에 항의하는 의미로 제작했습니다. 이 대형작품은 영국 스노예술가인 사이먼 백과 7명의 활동가가 합작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스노슈즈를 신고 그려냈는데요. 축구장 두 개 크기의 작품을 완성하는데 무려 12시간이 걸렸답니다. 마치 설산에 그려진 대형작품을 보는 것 같죠? 이들의 간절한 메시지가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지구촌 이모저모였습니다.